열심히 하잖아. 그지 아빠? 얘 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. 더, 더, 버팁니다. 엉덩이 버팁니다. 어, 깜짝이야. 어, 아빠, 나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밥 대신 먹는 거야. 하지마. 뭘 하지마?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? 아, 너가 다이어트하면 지성이가 나한테 살 빼라고 늘 참신하게 뻔한데. 우리 같이 하지 말자. 싫어. 나 다이어트 성공하면 소개팅 제대로 시켜준다고 했단 말이야. 아니 놀래라. 아 왜? 하지마. 아 뭘 자꾸 하지마.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거든. 자기도 운동해. 아 힘든데 그런 걸 왜 해? 하도 기운이 없어서 지성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다 근육이 없어서 생기는 거래. 나 근력 키우면 지성이가 영화관 데이트 해준댔어. 영화관? 나랑 가면 되지. 아이고 퍽이나 극장 가서 코 골면서 잠이나 자려고. 난 잘생긴 우리 아들이랑 팔짱 끼고 극장 가는 게 소원이네요. 아 그러지 말고 자기 이렇게 해봐. 이렇게 등만 대고 있어도 된대. 아 싫어. 에이 전형반이. 아이고 아이고. 아빠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마. 더운데 땀나잖아.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. 10분? 아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. 이 다리 근육 키우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. 아 왜 갑자기 다들 운동을 하고 난리야? 아버지도 하세요. 내가 뺄 살이 어딨어? 이 살 빼라는 게 아니라 다리 근육이 없으면 몸 전체가 흔들린다니까.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. 몸의 힘. 그래 운동 시작하시면 무선 이어폰 드릴게요. 뭐? 진짜? 음악 들으면서 하면 금방이야. 해봐요.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. 엉덩이도 다 빼고 내려가고 허벅지 힘으로 버티고 올라오고. 그렇지. 앞에 보고 내려갈 때 밟고 올라갈 때 마시고. 안 돼! 더! 더! 버팁니다! 엉덩이 버팁니다! 아버지 엉덩이 올립니다!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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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자세 유지하고! 좋아! 배에 힘 줍니다! 배에 힘! 어 나 진짜 안 돼! 엄마! 야! 이거 너무 힘들잖아! 잠깐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! 하루에 5분씩만 해! 내가 딱 일주일만 봐줄게! 일주일이나 해야 해? 아까는 운동만 하면 된다더니 식단 관리를 왜 하자는 거야? 어, 그러니까. 아니, 굶으라는 게 아니고 밤에 야식만 끊지 않은 거지. 왜? 그만두게? 아, 아니. 아, 누가 안 한대? 열심히 하잖아. 아버지, 아빠. 왜 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? 여기서 뭐 하세요? 아, 그냥 뭐 아, 더워서 냉장고 좀 열었다. 아유, 여기가 아주 시원하네. 아빠, 그 맥주에는 화학 첨가물로 발효될 때 부산물이랑 독소가 나와서 다이어트 최악이라고요. 이게 잘못 찍은 거야? 이거 먹으려고. 안 되겠네.
내일부터 저녁 금식합니다. 뭐? 뭐? 지갑 언제 먹지 말래? 어? 그러게 말이야. 괜히 한다고 했어. 나 과자 원래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? 엄마 먹어 먹어. 저녁 금식이니까 미리 든든히 챙겨 드세요. 뭘 먹어야 든든한 거야? 물 좀 드세요.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칼로리 소모에도 좋아요. 먹었어 지금. 방울토마토나 오이 먹어. 과자 먹지 말고. 이 무서운 놈. CCTV 설치해서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자리가 따로 없네. 아빠 오지성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러게 이번에 지성이가 마음 단단히 먹었나 본데. 아니 우리가 쪘으면 얼마나 쪘다고. 안 그래? 아유 덜아 지성이가 생각 있겠지. 생각은 무슨. 두고 봐. 어? 복수할 거야. 오늘 운동 다 하셨죠? 나 집 앞인데.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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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 저기 빨리 빨리 빨리. 응응 응. 안돼 안돼. 나. 아야 야. 와. 어 어. 원 투 쓰리 포. 야. 그거 혹시 먹는 거야? 닭고기 냄새 나는데. 치킨이야? 혼자 먹으려고 사온 거 아니지? 사실 지난번 엄마 아빠 건강검진에 혈압도 높게 나오고 당뇨 위험도 있어서 내가 교수님하고 상담해봤거든.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셔야 된대. 상담까지 했어? 뭐야 그럼 나는? 누나 관리 좀 해야지. 뭐?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하면 기분 전환되고 좋잖아.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. 응. 오늘 중복이래. 몸에 좋게 닭가슴살로 냉채 만들어 왔어. 이야 맛있다.